오늘은 4분 너바 소식 고고! NBA GM들이 각 포지션마다 최고의 선수들을 선정했는데요. 포인트 가드 포지션에선 스테픈 커리, 슈팅 가드 포지션에선 데빈 부커, 스몰 포워드 포지션에선 제이슨 테이텀, 파워 포워드 포지션에선 야니스 아데토쿤보, 센터 포지션에선 니콜라 요키치를 선정했습니다. 여러분들은 각 포지션 최고의 선수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리고 현 리그 최고의 수비수로는 야니스 아데토쿤보를 선정했습니다. 베마 데바요는 해당 투표에서 단 한 표도 얻지 못했다고 하네요. 또한 2024 NBA 파이널 우승팀으로는 보스턴과 덴버가 동률을 차지했군요. 루카 돈치치는 유럽 리그와 NBA의 차이점에 대해 유럽에서는 조금 더 팀 플레이를 중점에 둔다고 언급했으며 NBA에는 전략이 그렇게 많은 것 같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돈치치는 오늘 레알 마드리드와의 경기에서 왼쪽 종아리 부상으로 5분도 채 뛰지 못했는데 다행히 부상이 심각한 상태는 아니라고 하네요. 또한 그는 만약 언젠가 유럽 리그로 돌아오게 된다면 레알 마드리드로 복귀할 것이라고 덧붙였군요. 일각에서는 만약 벤 시몬스가 건강했다면 카이리 어빙이 떠났어도 케빈 듀란트가 팀에 잔류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다빈을 감독은 앤서니 데이비스의 3점슛 시도에 대해 매일 6개의 3점슛을 던지면 좋겠다고 이미 그에게 요구했다고 하네요. 하지만 데이비스가 그렇게 안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케빈 가넷은 만약 이번 시즌 미러키가 우승하지 못한다면 상당히 충격을 받을 것이라 말했는데요. 그는 데미안 릴라드의 공격력이 드루 할러데이의 수비력을 상쇄시키고도 남을 것이라 언급했습니다. 칼 앤서니 타운스는 자신이 NBA 역대 최고의 빅맨 슈터라는 것에 대해 여자도 남자도 거짓말을 하지만 숫자는 거짓말하지 않는다고 말했네요. 클레이 탐슨이 골스 구단에 맥스 계약을 요구하진 않을 거라고 합니다. FA가 되기 전에 연장 계약을 할 것으로 예상되며 아마도 앤드류 위긴스와 비슷한 금액이 될 것으로 보고 있네요. 우리나라의 황인태 심판이 이번 시즌 NBA 정식 심판으로 임명되면서 이로써 우리나라 두 번째 NBA 리거가 되었습니다. 마커스 스마트의 현재 몸 상태는 데이투데이라고 하네요. 노먼 파월이 오른쪽 사타구니 부상으로 오늘 경기에 결장했습니다. 조나단 쿠밍가가 연습 도중 백보드에 오른쪽 엄지손가락을 부딪혀 경미한 부상을 입었다고 하는군요. 통증은 없지만 부어있는 상태라고 하네요. 덴버 구단이 크리스천 브라운의 3년차 팀 옵션을 실행했습니다. 이번 시즌 아마도 그를 식스맨으로 기용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네요. 네마냐 비엘리차가 부상으로 인해 결국 은퇴를 선언했습니다. 에릭 스포엘스트라 감독은 다음 경기나 그 다음 경기에 모든 선수들을 기용할 수 있길 희망한다고 하네요. 제임스 부크나이트가 왼쪽 무릎 수술을 받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는 지난번 트레이닝 캠프 연습 때 부상을 당했었습니다. 부상에서 회복 중인 조던 구딘과 이슈 웨인라이트가 여전히 재활 중이며 구딘의 복귀가 가까워지고 있다고 하네요. 하지만 아직 두 선수 모두 정확한 복귀 일정은 알 수 없다고 하는군요. NBA에서 27년을 코치로 역임했던 브랜단 말론이 81세의 나이로 하늘의 별이 되었습니다. 그는 현 덴버 감독 마이클 말론의 아버지이며 토론토의 첫 감독이기도 했다고 하네요. 또한 디트로이트에서 어시스턴트 코치로 두 차례 우승에 기여한 바 있군요. 삼각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샌안토니오 구단이 폴 왓슨과 트레이닝 캠프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클리퍼스 구단이 브로드릭 토마스를 방출시키는 대신 네이트 달린과 이그지비 텐 계약을 체결했네요. 포틀랜드 구단이 쉐이든 샤프에 대한 팀 옵션을 행사했으며 가드 말라카이 스미스와 앤투안 데이비스를 방출시키면서 센터 조지 콘디토와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을 마지막으로 오늘의 4분 너바 소식 끝!